안녕하세요. 네, 홍그라운드 베이스볼입니다. 오늘은 포수 장비를 입는 법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비를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장비는 이제 도쿠마 장비고요. 네. 사회인이라고 해서 이제 제일 많이 쓰고 있는 모델 중에 하나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아, 이거 뭐 거의 선수 장비 아닙니까, 이 정도면은? 그렇죠? 자, 한번 입어보시겠습니까? 이 보수 장비 차는 게 상당히 시합 때, 리그 때 일이에요, 일. 예. 근데 예전보다는 그래도 장비가 점점 더 좋아져가지고 가볍고 경량화돼서 좀 편리해지긴 했는데 포수분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여름에는 진짜 숨이 탁탁 막히고 그럴 텐데. 이게 프로텍터인가요? 가슴 보호대? 네. 예. 역시 새 장비라 번쩍번쩍합니다. 네. 글러브도 구매하신 것 같은데? 네, 글러브도 같이. 이것도 뭐 도쿠마로 글러브까지 구매를 하시고 어느 단단히 준비를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자, 엘리트 선수분들은 보통 장비를 한번 사시면은 얼마나 쓰십니까? 저희는 이제 1, 2학년 안 주는데 3학년이 되면은 장비 새 장비를 한 개씩 줘가지고. 아, 그래요? 네, 저희는 그래가지고 부담 없이 입으라는 거 있죠. 보통 물려받습니까? 1, 2학년 때는 물려받고 3학년 때 이제 새 장비를 주죠. 아, 새 장비를요? 네. 장비를 착용하고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정상적으로 색깔이 멋있네. 선수들도 장비 탓 많이 합니까? 아, 저희는 장비 탓보다는 실력 탓을 많이 실력 탓을 많이 해요. 아, 이번에 미트도 하나 구매를 했어요. 네. 예, 이제 이게 좀 상당히 고가의 미트인데 지금 한번 엘리트 선수께서 한번 잡아보시겠습니까? 네. 그 엘리트 선수 할 때 네. 미트를 처음 구매를 하면은 네. 길들이기나 이런 방법을 어떻게 진행하시죠? 저희는 맡겨서 각을 잡는 애들도 있고 네. 처음부터 장비가 아예 피칭 받으면서 아예 장비 걸 만드는 애들도 있고 해가지고. 아, 그렇죠. 네. 처음 산 뭐 미트나 글러브를 네. 시합 때나 이렇게 중요한 순간 때는 바로 사용하지 못할 거 아니에요? 네, 바로 사용하지 못해요. 네, 보통 한 길들이기를 어느 정도 해야지만 실사용 가능할까요? 한두 달이면 되지 않을까요? 한두 달이요? 그럼 예를 들어서 뭐, 길면 세 달?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캐치볼을 뭐 많이 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길을 드립니까? 아니, 그냥 피칭만 하루 종일 받으면 네. 공 잡혀요, 다음 달에. 아, 피칭만 하루 종일이요? 네. 그럼 예를 들어서, 포스니까 피칭을 계속 받으실 텐데 하루에 한 몇 개 정도 받으세요? 하루에 많으면 한 300개 가까이 받고. 300개? 네, 적으면 150개. 150개? 네. 뭐 구속도 뭐 굉장할 거 아닙니까? 빠른 친구들이죠. 네, 실전 피칭으로 하니까요. 네. 뭐 코치들이 네. 뭐 계속 저희가 뭐 공을 빠른 피칭으로 네. 던질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저 글러브를 네. 빠른 실내에 글들일 수 있는 방법이 네. 저희가 듣기로는 강속구를 네. 계속 받으면 괜찮다고 해서 네. 저쪽에 있는 메이저 머신을 해서 한 150 정도로 해서 한 200개 정도 받으면 어떤가 싶어서. 아, 그러면 다음날 바로 쓸 수 있겠네요. 아,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아, 예. 그럼 이따가 그 포스 레슨을 마치고 나서 네. 그리고 타격 레슨 마치고 나서 바로 한 150kg 정도를 놓고 한 200개 정도 받으면 어느 정도 될까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글러브 착용감이 어떠세요? 아,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지금 뭐 각 잡힌 상태가 아니라서 되게 하드하면서 딱딱하죠? 네, 예. 지금은 이제 실사용할 수 있는 정도는 네. 아니고요. 예. 기본 각만 네. 지금 이게 그 무령부를 한 건가요? 네, 지금 무령부를 했어요. 아, 무령부 한 상태고 그리고 각만 잡아놓은 상태고 볼집이나 이건 아직 그 만들어진 상태가 아니겠죠? 네. 예. 예, 그리고 한번 이렇게 잡아보시겠습니까? 어느 정도 각이 잡혀갖고 그래도 처음 샀을 때보다는 이렇게 그렇죠. 아무리 정도가 나오네요. 네. 예. 근데 엘리트 선수가 한번 껴보시겠어요? 지금 실사용 가능하시겠습니까? 한 좀만 더 쓰고 좀만 더 담으로 치면 바로 네.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일단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 150kg를 한 200개 정도 받으면 바로 사용 가능할까요? 150kg는 너무 빠르지 않나? 아, 너무 빠르요? 한 120? 네, 120 정도? 120 해서 진짜
맨날 받으면은 금방 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따가 테스트 해보도록 하고 네. 포수 레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